영월군 상동읍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폐광지인데요. 폐광 이후 교통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는 시외버스 노선까지 사라졌습니다. 이현기 기자입니다. 영월 시외버스 터미널입니다. 행선지 표지판에 상동이란 글자가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여기를 가는 버스는 한 대도 없습니다. 이 노선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암 치료를 받으러 타 지역을 다녀야 하는 주민은 불안합니다. 예전엔 진료를 보고 밤에는 돌아올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어렵게 됐다는 겁니다. 여기가 읍 단위에서 직행버스 한대안 다니면 되는 거 이거 말이 안 되지. 이거는 주민을 노인들을 죽으라는 거야 이제는. 영월의 경우 기존 운수업체가 철수하고 보름 만에 새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상동을 지나던 노선은 더 위쪽에 정선 사북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상동에 섰다 가는 버스가 아예 사라진 겁니다. 매표소 안쪽의 모습입니다. 서울 방면과 태백 방면 시간표가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하더니 한 대도 다니지 않게 됐습니다. 주민들은 폐광기금은 상동에서 시작되는데 정작 동네에 직행버스 한대 없다고 호소합니다. 짧은 거리를 오가는 주민 운영 택시, 은빛 콜택시는 지역 기업 후원을 받으며 다시 살려놨더니 이번엔 버스가 사라진 겁니다. 남은 사람들이 최소한으로서의 인간적인 삶을 누리라고 얘기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거마저도 안 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서운함을 넘어서 가지고 영월군은 상동읍 근처 산솔면을 오가는 마을버스 시간을 조정해 주민들의 환승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현기입니다.